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OI에서 나온 209라는 제품인데 히어로 어셈블리라는 제품이고요. 각각 4개의 피규어가 탈 것을 타고 있는 제품인데요. 탈 것들이 그 레고에 있는 것도 레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요건 저 레드스컬인데 요들 무슨 탱크 같은 거 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디 나오는지 이거 아마 저 게임에 나오는 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요거에 대한 거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요거는 저기 니들러인데 옛날에 그 배트맨 그 자동차 제품에 보시면 이렇게 긴 게 있었죠. 예, 요 긴 게 있었는데 요걸 아마 줄여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거 아니면 그 저기 요것도 그 마블 코믹스 레고 제품 레고 게임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. 요건 이제 닉 퓨리하고 저기 헬리캐리어 뭐 큰 거를 아주 작게 만든 것 같은데 요것도 정체불명인 것 같습니다. 170피스고요. 뭐 슈퍼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자 요것도 뭐 정보가 없어가지고 하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찾았습니다. 요거 좀 마블 코믹스 저기 마블 코믹스란다 호크아이인데 호크아이 코믹스 버전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바이크 클라우드 라이더 뭐라고 돼 있는데 요거 마블 코믹스 게임에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. 자 그 게임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똑같죠? 아직 레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짝퉁에서 갖다 만든 것 같습니다. 자, 희한하게 되어 있는 바이크 같은 제품인데 누워서 타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 뒤에 거는 나중에 정보하면 또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. 자, 이것부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3피스고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했는데 아마 조만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물론 요즘 뭐 좀 힘들긴 한데 자, SOI에서 이런 걸 만들다니 모르겠습니다. 또 만들고 나면 또 알려주셔서 그거 레고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레고 아이디어 뭐 그런 데 그 자작한 데 있잖아요. 거기 들어가봐도 별로 정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. 자,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? 하여튼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도 꽤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멋진 색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. 짜짜짜짜 어우 색상이 그냥 분홍색하고 네, 이렇게 돼 있는데 호크아이즈 어벤져스2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, 어벤져스2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나와봐라 호크아이 나와주세요. 호크아이 어디 갔을까요? 호크아이가 없어. 조카가 다 집어갔구나. 조카님께서 집어가신 것 같습니다. 저번에 그 호크아이가 저것도 보여드렸었는데 자 몸통 있고요. 얼굴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팔 어디 갔느냐 팔 갖다 끼워주시고요. SY 건데 약간 눈 사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따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. 손도 분홍색입니다. 분홍색 끼워주시고 또 하나 포선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. 손 끼워주시고 보자. 네, 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얼굴에 눈 사이가 좀 살짝 벌어진 건 저 위에다가 저 헬멧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자, 호크아이가 좀 너무 좀 섹시한 동아틱한 버전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갖다가 씌워주시면 됩니다. 눈 사이가 벌어진 게 여기 마스크 씌웠을 때 잘 보이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호크아이 H자 써 있고요. 독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. 클라우드 라이더, 클라우드 바이크, 뭐 다양한 이름을 불리는 것 같은데요. 그냥 보통 클라우드 모토바이크, 뭐 호보크래프트, 뭐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일단 끼워주시고 바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제일 가장 궁금한 것 같은데, 자, 뭐 만들어 보면 알겠지요. 자, SY 조합품질. 그러고 보니까 요즘 데쿨 제품은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SY만 그냥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데쿨이여 돌아와라. 그렇지, 하지만 조만간 저거 이거 뭐 어떻게 끼우라는 얘기야? 이쪽에다가 SY가 설명서는 참 못 그립니다.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막 끼우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? 세 칸을 끼우려는데 애매하죠 조금. 뒤에 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SY가 설명서는 잘 못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요거를 뒤에 거 보고 표시를 해야겠네요.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 요거 하나.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이제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가능하시다면 또 이걸로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설명서 진짜 못 알아볼 것 같다. 이번엔 더 헷갈립니다. 그냥 뭘 쭉쭉쭉쭉 끼래는데 이게 어디다 끼우라는 거지? 정확하게 좀 애매하네요. 핀트가. 예. 하나씩 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걸 보면서 레고 설명서가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해가 안 가.
여기다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수갑이 어디나 있다는데? 네. 수갑을. 아, 참네. 아름다워라. 아하하하하.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. 이걸 여쪽에다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긴 거를 가져다가 다음 거 보고 하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. 자,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쪽 옆에다가 끼워주됩니다. 네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위쪽에다가 네모난 거, 이게 맞나? 한 칸, 그 다음에 요거 한 칸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된답니다. 자, 이번엔 또 반대쪽도 만드는데요. 반대쪽도 뭐 아까 한 거 경험 그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다가 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어디 갔느냐? 자, 색감은 아주 이쁘고 좋은데 실제로도 이쁠지 어떨지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거 끼워주시고. 또 헷갈려. 자, 그 다음에 아, 아름다워라. 설명서 내가 또 잘못 꼈구나. 한칸 밀렸네요. 밀렸어. 이제 아까 하나 해보고 바보 같은 일하고. 이렇게 이렇게, 그 다음에 네모난 거 하나 여기 끼워주시고, 그 옆에다가 동그란 것도 어디다 끼워야 돼?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뾰족한 거. 아, 블록을 정리를 맨날 하다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요. 자, 이거는 스타워즈에서 있던 망원경인데, 네, 이거를 이따가 이렇게 껴주라고 돼 있네요. 껴셨어. 자, 이걸 돌리셔서 이쪽에다가 껴주시고요. 자, 아직까지 모양은 뭐 그냥 그저 그렇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, 자, 이렇게 껴주시고, 이렇게. 이제 저 뒤에 있는 바퀴가 어떻게 들어가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. 그리고 기다란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다 끼우라는 거야. 자,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서를 나중에 보시면, 한국에 국내 들어오면 한번 꿰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, 설명서 되게 헷갈리네 싶은 생각. 자, 물론 제가 잘 못 보는 걸 수도 있겠죠. 예, 그럴 수도 있는데, 그 정도까지 뭐 제가 이렇게 뭐 난독증이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가끔 좀 답답한 설명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뭐, 아이고, 이거 왜 이걸 이렇게 못해? 라고 하겠지만,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겠죠. 자, 미사일도 만들어 봅시다. 미사일. 짝퉁들이 요 미사일 같은 거는 제대로 안 나가죠. 예. 플라스틱 품질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그, 저기, 뭐야, 그, 정확하게 레고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건 쉬운데, 플라스틱 그 크기가 달라서, 아따, 잘 발사가 안 됩니다. 그 점은 양해하시고, 이거는 발사가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너무 꽉 껴져서 아픕니다. 그냥 장식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에이, SY도 제대로 못 만들어. 댓글도 그렇고. 자,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까 요거 하나 빠진 거 어디가? 자, 이쪽에다 이렇게 이쁘게 끼워주시면 되고요. 자, 돌려놓은 상태에서 앞쪽에다가 요거를 덮어주랍니다. 이거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, 자, 요거를 네 개를 끼워주라고 그러네요. 예. 야야야야. 그러니까 요 동그란 거 위에다가 요거를 끼워주시면 됩니다. 사이에다가요. 자, 두 개. 요게 가져 어떻게 멋있게 작동을 할지. 그게 문제인데. 예, 프린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핀 하나 끼워주시고, 파란 핀 하나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긴 걸 하나 끼워주시고, 요거를 양쪽에서 덮개를 덮어서 한쪽 한쪽을 끼워서 끼우라는 건가? 이렇게? 아, 이렇게 끼워진다. 오,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네, 이렇게 돌아가고요. 자, 하나 더 만듭시다. 하나 더! One more time! 자, 짜짜라 짜짜짜 짜파게티. 오늘은 짜파게티 먹는 날인데 짜왕 한번 드셔보시고 담비스푸드에 오시면 짜왕 하고 짜왕 컵라면 다 소개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드신 걸 가지고 가져다가 아, 앞뒤 구멍에다가 그냥 끼워주는구나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자, 이게 좋다.
예, 여기 싶고,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, 어디가 뒤고 어디가 앞이야. 앞쪽에다는 요거 이렇게 저 빨간색 하나 끼워주시고, 뒤쪽에다는 투명색 하나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조종칸은 어디 있니? 어디 있어? 가운데 여기다가 끼워주시고, 조종칸 끼워주시고, 자, 자꾸 떨어져. 이건 좀 아무래도 좀 블록이 좀 구조상 부실해가지고 만지면 자꾸 톡톡 빠지게 돼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앞에다가 유리창을 덮어주기 전에, 계기판이 있구나. 네, 계기판은 여기다 끼워. 조금, 얘는 어디 타? 그냥 손으로 잡고만 가는 건가? 이게 좀 앞으로 누워서 타는 거거든요? 자, 자꾸 그러세요. 자꾸 왜 그러세요, 저한테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앞에다 덮는 거. 자,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면, 이거 안 덮여. 에이? 잘못 낀 게 아닌데. 아, 이게 다네요. 이게 완전히 이렇게 덮여지는 게 아니고, 이거를 강제로 덮으시면요.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. 블록이 빠지고요. 실제로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까지 열리고, 이렇게까지 덮입니다. 좀 약간 좀 불안정하게 되어 있네요. 에이. 덮을 수가 없게, 덮으시면 이렇게 블록이 빠지게 돼 있고, 구조상 레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,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완성된 거고요. 자, 봐, 이거 껴서잖아 빠졌네. 자, 들어오시고요. 자, 이렇게 하셔서 호크아이가 타는데 어떻게 타느냐? 아, 누워서 타는구나. 앞으로 누워서. 자, 자전거 같은 경우는 뒤로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런 것도 되게 그 가격도 좀 비싸고 고급 자전거인데 이거는 앞으로 누워서 타는 바이크랩니다. 좀 무서울 것 같은데. 자, 호크아이 씨 손잡이 잡아주시고요. 고개를 못 드시네. 그 바닥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가는 거야. 야, 이건 좀 불안해 보인다. 자, 이게 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. 재밌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. 예, 여기가 지금 바닥이 좀 맹무한 건 아닌데 이렇게 굴러가고요. 만약에 뭐 물속에 가게 되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떠갖고 가나? 예, 그렇게도 됩니다. 희한한 바이크인데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멋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. 독특한 느낌? 예, 뭐 근데 자세가 웃겨. 자세가 이렇게 딱 밑에 있는 계기판을 보면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나 뭐 그런 거 좀 약간 뒤로 누워서 타고 있는데 또 앞으로 타는 건 좀 희한하네. 자, 앞쪽의 모습이고요.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옆쪽의 모습, 옆쪽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모습 되어 있고요. 위쪽의 모습이고요. 예,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되는 게 있는데 발사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요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레고 거를 보고 똑같이 사이즈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뭐 0.0 몇 미리 그거 맞출 수는 있는데 이 그 레고는 잘 돼가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는 이유는 레고랑 플라스틱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그 종류가 다르고 아무래도 레고는 비싼 거를 사용하고 요건 저렴한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좀 그 플라스틱도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좀 발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레고랑 똑같은 플라스틱을 구하기도 힘들 거고 사용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꽤 귀엽고 괜찮은 것 같네요.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왔고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짝퉁은 짝퉁이지만 짝퉁같이 하는 짝퉁 그런 건데 참고해 보시고요. 나중에 또 다른 제품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호크아이 클라우드 뭐 마이크 클라우드 라이더 라는 제품이었는데 호크아이 코믹스 버전에다가 독특한 제품이 들어있는데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게임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저 바이크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적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